노래방 기기업체 금영 엔터테인먼트 김모 회장의 횡령,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부산 사무실과 공장 또 금영 엔터테인먼트로부터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회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김 회장은 금영 엔터테인먼트 자체 개발 기술을 전현직 직원들이 세운 업체들의 기술 사용료 수십억 원을 내고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